아, 해가지고 그거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잖아.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래, 막 이렇게 어. 내가 좋아하는 준호 씨랑 정혜 씨 해보자.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아! 품은 기자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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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품은 기자들. 요즘 뭐하고 지냈어? 최근에 제가 블루투스 마이크를 선물을 받았어요. 아, 노래 잘하잖아요. 맞아. 아니 그렇죠. 블루투스 마이크를 가지고 열심히 놀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. 우리 수 기자는 어떻게 지내? 노랬네. 아, 떠나려고 여행 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지금 아품 기자들이 잘 되지도 않은데 무슨 해외를 간다는 거야 지금. 잘 되고 나서 가야지. 머리 좀 비우고 와야겠어. 머리 비우고 와야 돼. 우리 조회수 안 나오고 있다고. 잘 되면 가. 언제가 그러면. 아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. 그런 그랬어? 거 알아? 막 사랑의 짝짓기 같은 아, 해가지고 그거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잖아.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그래, 막 이렇게 그런 그래서 이름점 아, 다시 배워왔지. 약간 그냥 재미나게 재미만 그냥 봐보자. 그래 그래 좋아.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.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. 짜잔. 오 준비 많이 했어. 근데 매직 없잖아. 매직 준비했지. 아 캔 걸으세요? 캔 걸으세요? 어,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했고 많은 걸 넣어왔구나. 그래서 누구 봐볼 거야? 어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. 우리 먼저 그 정혜인 씨 해보자. 지금 우리 아픈 기자들 엉덩이 하면서 계속 정혜인 씨 얘기하는 거 알아? 정혜인 씨 되게 좋아하나 보다. 요즘 그 드라마를 못 보긴 했어. 바빠서. 안 바쁜 거 같은데. 해봐. 어떻게 하는 건데? 먼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손예진을 정혜인 씨가 손예진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냐 2% 이거 미리 해봤지. 그치 미리 해보고 지금 손예진 씨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해보자. 미리 해왔지. 아니야. 해봤지. 그럼 이 반대로 해보자. 그러면 지우지 마봐. 이거 진짜 못 외운단 말이야. 오, 이 사람도 100% 나왔어. 손예진 씨 그럼 이건 손예진 씨가 정혜인 씨를 100% 좋아하는 거야? 좀 요즘 은근 맞나? 드라마 보면 아니, 손예진 씨가 더 정혜인 씨를 완전 진짜 너무 너가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니? 아니야. 근데, 아니 근데 이렇게 그래. 둘이 막 이렇게 잘 아 그래서 드라마가 잘 됐나? 아, 드라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 한번 해볼까? 나 요즘 되게 재밌게 보는 드라마 있거든. 근데 이거 뭔데? 해봐. 기름진 멜로. 재밌어? 재밌어 멋있어.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준호 씨랑 정혜원 씨. 준호 좋아했어? 어, 나 좋아해. 2PM 좋아해. Listen to my 어, 맨날 노래다. Happy. 수학 좋아했다고. 나왔어, 58. 그래서 이게 과반수가 넘어서 요즘 이렇게 화제성도 되고 잘 되나 보다. 그치. 갑자기 맹신을 하게 되네. 그럼 일단 여기다 은근 진짜 맞나? 그러면 장혁 씨랑 장혁은 분명히 장혁인가? 응. 그래? 확실해? 배우 이름으로 그래? 활동하는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어 그러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도 배워왔어야지. 이름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름이 안 맞잖아. 장혁? 분명히 장혁 맞나? 아니기만 해 너. 아니잖아 정용준이잖아 분명. 정용준? 어, 정용준이래. 정용준 처음 들어봐. 정용준 높아 완전 높아 99? 우와 와, 대박. 이게 약간 삼각관계 이런 것도 있던데 이 이름점으로 보면은 준호 씨랑 여원 씨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장혁 씨랑 여원 씨랑 이어지겠네요. 이게 그러면 드라마 동영을 할 때 누구랑 맺어지는지 한번 보자. 만약에 장혁 씨랑 이어지면 이름점 믿을 만한 거야. 그치? 아 근데 이런... 우리 오늘 이름점 봤잖아요. 네. 우리가 지금 벌써 7회차인가까지 촬영을 한 것 같은데 댓글들이 하나도 안 달리고 있잖아. 댓글 우리 댓글 달리면 박혜진 씨 좋다고. 그치? 그 이후로 안 달려. 그래서 우리 수 기자가 할 말이 있대요. 우선은 지금 말해야만. 하나도 안 달리니까 하나 맨 처음으로 다시는 분께 네, 드릴게요. 뭘 줄 건데?
내가 주고 싶은 거. 욕 달리면 그래도 줄 거야? 아니. 아, 그럼 무조건 선풀을 달아줘야 준다는 얘기네. 뭐 궁금한 거? 여러분, 우리 수 기자가 댓글 가장 먼저 달아준 사람한테 선물 준다는 공약을 했으니까 좀 좋은 댓글 선플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싫어요 싫어요. 저희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 안녕! 이렇게 좋아요 눌러달라고. 안녕!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세요! 아! 야, 우리도 와보자, 너랑 나랑. 내가 나는 너를 52%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몇 프로 좋아하는지 해보자. 역시 네가 날 더 좋아하네.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밤에 카톡 보내고 나한테 언니 갓김치 좋아하냐고 갓김치 사준다고 하더라. 그러더라고. 그래서 언니 이렇게 좋아? 아니 어제 내가 술 먹고 술 먹으니까 내 생각이 났어. 술 먹고 언니 생각이 났네 아주.